그 범위 안에 지금 보이는 은하와 은하단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리나 성단 NGC 3324 사진입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장면은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를 관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NGC 7319에는 태양 질량의 약 2400만 배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인분 과학입니다. 얼마 전 나사에서 크게 다섯 종의 놀라운 사진을 풀었는데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제일 처음 사진은 미 대통령을 통해서 공개된 46억 년 전에 나타난 SMACS-0723 은하단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 NGC-3324 가장자리 우주 절벽 사진과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슈테팡 오중조 사진, 그리고 남쪽 꼬리 성운으로 알려진 NGC-3132 성운, 또한 뜨거운 가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 행성 WASP-96b 분광 분석 자료들입니다. 우선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기 전에 좀 이상한데 이 사진들 허블 망원경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잠시 알려드리겠고 다음 사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절벽이라고 불리는 용골성운 북서쪽 끝에 있는 카리나 성단 NGC-3324 사진입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허블 사진하고 비교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지구에서 약 7600광년 떨어져 있고요. 을이 은하에서 가장 큰 성운 중 하나입니다. 밝기는 태양의 약 400만 배 정도로 매우 밝아서요.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별들이 많아서 항성의 요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서 적외선 망원경인 제임스 웹의 진가를 발휘됐는데요. 즉, 적외선을 사용한 덕분에 우주 먼지와 가스를 뚫고 용골자리 성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오렌지색 우주 절벽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산봉우리처럼 솟은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최대 7광년이라고 합니다. 테두리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체들은 어린 별들이 뿜어내는 고열의 이온가스와 열 복사 에너지로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성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생긴 우주 먼지라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곳에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별 탄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고 특히 질량이 낮은 별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별은 초기 질량이 적당히 무거워야지 초신성으로 진화해서 폭발하고 그 결과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별들은 초신성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갈색 외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블랙홀이 되는 그런 천체도 있고요. 그래서 우주에는 질량이 낮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임스 웹이 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인데요. 이 생방송에서 여기 이 빨간 점이 가장 오래된 131억 년 전의 은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은하들의 구성 성분들이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는 이런 새로운 분석들을 허블과 다르게 일주일마다 새롭게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은하는 빅뱅 후 채 10억 년이 안 된 시기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라든지 수소, 네온 등의 분광 자료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건 우리 몸에 산소의 기원이 우주에서 왔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일 처음 공개된 지구에서 약 46억 광년 떨어져 있는 SMACS-0723 은하단 사진입니다. 왼쪽이 허블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허블이 처음 우주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까만 텅 빈 한 지점을 지구 수십 바퀴를 돌면서 약 800번 정도 촬영해서 포착한 은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딥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제임스 웹도 이처럼 총 12시간 50분을 딥필드 관측 장비로 찍은 사진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근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거는 원본이 한 20메가, 23메가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파일은 아니네요. 일단 요 은하단 사진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허블 사진으로 본 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빛 갈라짐 현상 보이죠? 이렇게 빗망울이 보이는 것들은 은하 사진은 아니고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사진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은하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네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은하입니다. 물론 여기에 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안 보이는 촘촘하게 먼지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은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은하들의 숫자들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붉게 표현된 은하들은 초기에 발생했던 굉장히 나이가 많은 원시 은하들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사진을 보면 우주를 파노라마 방식으로 찍은 사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뭐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진은 우주의 전체 모습이 아니고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 구역의 이미지입니다. 나사의 말을 빌어보면 한 사람이 손톱 위에 모래알 한 개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팔을 쭉 뻗었을 때 가려서 안 보이는 하늘 크기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눈에서 모래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달까지 길게 연결해보면 모래 두께만큼 각도가 벌어지면서 대략 그 넓이가 달 크기의 1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범위 안에 지금 보이는 은하와 은하단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은하 하나당 평균 3,500개의 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만 해도 은하가 수천 개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물결 파동처럼 동그란 패턴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건 중력 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즉 은하가 일직선으로 놓여있을 때 뒤편에 존재하는 은하의 빛이 앞쪽에 있는 거대한 은하의 중력 때문에 마치 야구공이 커브 궤적을 그리듯 빛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인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 내용입니다. 나사에서는 제임스 웹으로 48개의 별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를 관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진 WASB-96이라는 행성으로 크기는 목성의 절반 정도고요. 온도가 500에서 1000도 정도로 매우 뜨거운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대기를 통과한 별빛과 또 이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한 원래 별빛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광 분석을 했고요. 물은 못 찾았고요. 구름과 수증기의 증거들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탄소나 산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이것도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태양계도 이 방식으로 계속 관측할 예정이니까 아직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액체 형태의 물이라면 진짜 초대박 뉴스였을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NIR 캠을 이용해서 촬영한 지구에서 약 2,000광년 떨어진 NGC-3132 빨렬 성운이라고 부르는 행성상 성운 사진입니다. 빨렬이란 말은 망원경으로 보면 팔자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늙은 적색 거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별을 말합니다. 별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나가면 블랙홀처럼 거대한 중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로 별이 거대하게 커지면서 팽창을 합니다. 이때 핵이 자외선을 내뿜으며 외부로 노출이 되고요. 외피층은 수만에서 수십만 년 동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간 외피층이 가스와 얼룩진 먼지처럼 보이는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서요. 별도 인간처럼 태어났다가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별들은 지금 보시는 행성상 성운처럼 최후를 맞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하는 영역대가 다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즉 허블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제임스 웹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은 중적외선 영역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차이인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사진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가시광선, 오른쪽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적외선 방식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즉, 사물 앞에 먼지 등 방해물이 있을 때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그것을 뚫고 뒤에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여기 가시광선과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제일 인기가 많은 말머리 성운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시광선으로 찍었을 때는 성운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별들과 은하들이 안 보이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성운을 통과해서 뒷부분의 별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주 초기에 생긴 별에서 나오는 빛은 적색 편이, 즉 적색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근적외선 또는 중적외선 형태로 온 우주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제임스 웹이 이 중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블 망원경보다 더 오래된 별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최신 기술 덕분에 해상력 좋은 고해상도 사진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이 우주 초기의 빛을 관측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 장비들이 저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치들입니다. 대충 차이를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임스 웹은 진정한 허블의 후속 장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속으로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도 있고요. 또 적외선, 자외선, 광학을 포함한 다파장 망원경인 또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페가수스 별자리에 있는 슈테팡 오중주 은하 사진입니다. 사진상에는 다섯 개의 은하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NGC-7320C는 지구에서 약 4천만 광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이 은하들을 찍다가 렌즈 촬영 범위에 우연히 들어온 녀석인데요. 다른 나머지 은하들은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슈테팡 오중주가 천문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으로 연구하기에 가깝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도가 높은 은하 군은 초기 우주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함에 따라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 개의 전혀 다른 모양의 은하들이 충돌해서 합쳐지는 등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문현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NGC-7319에는 태양 질량의 약 2400만 배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를 또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나사 발표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칼 세이건이 이 방송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무덤을 박차고 뛰어나오지 않았을까요? 허블이 이미 찍어놓은 이전 사진을 봤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오래전 보이저가 보내온 창백한 푸른 점이란 사진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감동을 다시 받았을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명의 주체는 세포가 아니고 DNA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잠시 멍해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고해상도 사진을 보면서 잠시 멍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내일은 책상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